지난달 13일 재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형기 2년 6개월에 60%를 겨우 넘긴 상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비난과 옹호가 뒤섞이면서 구치소 앞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부회장은 몸을 낮췄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그룹 승계 문제를 청탁하면서 회사 돈으로 뇌물 86억 원을 건넨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가석방 요건으로 여겨지던 형기의 70%도 안 채운 채 더구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풀려난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풀려난 경우는 1%도 안 된다. 이재용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비등하자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입니다.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12일 뒤, 삼성그룹은 마치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24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놓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 투자하고 신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년간 옥살이를 하던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방된 지 6개월 뒤 역시 삼성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3년간 1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속가면에서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석방과 보훈이 짜맞춘 것처럼 반복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취업 제한 위반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횡령 배임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범행 관련 업체에 한동안 취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구치소를 나선 직후 삼성 사옥을 찾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을 만나 업무 보고를 받고 각 사업 부문별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240조 원 투자 계획.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경영 복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 규칙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삼성그룹 투자 고용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취업 제한을 위반하였습니다. 취업 제한을 개의치 않는 이유는 뭘까? 삼성이 쥔 패는 바로 미등기 무보수 임원인 이 부회장의 현재 직위입니다.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임원인 만큼 취업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의 해석도 삼성의 이런 행보에 힘을 실어주기 충분했습니다.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 이사회에 참석 못하는 미등기 임원이니까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240조 원의 그룹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기사화까지 되면서 법무부의 해석은 무색해졌습니다. 사법 정의를 지켜야 될 법무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대변인이 된 듯이
오히려 방패막이가 된 듯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대놓고 지금 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니까 경영활동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 야, 이거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네, 원래 법 취지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금지하자는 건데 이런 해석이라면 재벌 총수들은 앞으로도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게요. 봐주기식 법 적용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던 날 또 다른 회장님이 함께 가석방이 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부영그룹의 이준근 회장입니다. 앞서 20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적이 있어서 유전 보석, 무전 구속이라고 입길에 올랐던 분인데요. 이번엔 슬그머니 가석방까지 된 겁니다.